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4월 5일 북미에서 먼저 개봉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개봉 5일 만에 겨울왕국 2를 제끼고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전세계 역대 개봉 성적 1위, 게임 원작 영화 중 역대 최고의 개봉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개봉 전에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가 박살나서 많은 사람이 걱정했었지만 팝콘 점수는 매우 좋은데요. 평론가 점수가 나쁜데 왜 반응이 좋을까요? 아마 평론가들은 픽사의 업이나 코코 같은 가족 애니메이션을 기대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감동이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평론가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죠. 하지만 제작사인 일루미네이션의 역대 작품들을 보면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주로 만들어서 픽사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영국 옵저버지는 충성도 높은 기존 팬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화를 잘 만들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이스터에그만 가득한 영화라고 혹평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팬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저거 3편에서 나왔던 거지? 아, 저거 카트에서 봤던 거네? 이러면서 팬들이 좋아할 만한 이스터에그가 잔뜩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오 영화로 볼 것이냐, 마리오 영화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이 영화의 평은 갈리게 되는 것이죠. 평론가들은 마리오를 이용한 영화를 기대했고 관객들은 마리오가 나오는 영화를 기대한 거죠. 주라기 공원을 볼 때 이야기를 좋아한 사람도 있겠지만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 좋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보고 싶었던 건 마리오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를 기대했던 건데 정작 관객들이 보고 싶어 했던 건 게임 속 세상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봤던 만화책의 캐릭터가 3D로 살아 움직이는 걸 볼 때 가슴이 뭉클해졌듯이 90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게임을 하던 시절로 데려가 줄 수만 있다면 이 영화의 가치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닌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와 닌텐도 게임이 재미없는 자로도 이 영화의 평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1993년도에 나왔던 이 마리오 영화의 슬로건은 이건 게임이 아니다 였습니다. 즉 영화이기 때문에 게임하고는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는 이건 영화도 아니다 였습니다. 이번 영화에 대해서는 평론가들이 이건 영화가 아니다라며 까버렸지만 엄청난 흥행 성적을 보면 이건 영화가 아니라 게임이다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영화화하면 대부분 망하는 게 이건 영화도 아니고 게임도 아닌 경우가 많죠. 차라리 게임 같은 영화를 만드는 게 승산이 있나 봅니다. 미야모토 시게루의 인터뷰에 의하면 닌텐도는 1993년에 단순히 IP만 빌려줬고 그때는 영화 제작자들이 마리오를 하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결과물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닌텐도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들이 영화를 만들고 있어서 이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줄 영화사를 찾다가 유니버셜 산하의 스튜디오인 일루미네이션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1993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도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P 빌려줘서 돈이 벌자 그런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게임 회사가 영화사에 퀄리티 컨트롤을 요구한 건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영화 워크래프트를 보면 블리자드 측의 지나친 간섭이 영화를 망친 사례도 있거든요. 어쨌든 일루미네이션에서 닌텐도 측에 제안한 게 아니라 닌텐도 측에서 일루미네이션에게 제안한 만큼 미야모토 시게루가 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게임의 재미를 스크린에 옮겨놓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 합니다. 만약 이걸 할리우드에 IP만 던져줬다면 마리오의 인종이 바뀌거나 루이지가 사실은 성소수자였다거나 마지막 반전이랍시고 사실 피치공주는 납치당한 게 아니라 마리오 형제를 불러오기 위해서 납치당한 척을 했던 것이고 정작 마리오 형제는 쿠파를 물리치지 못하고 쓰러지지만 피치공주가 쿠파를 물리치고 버섯 왕국을 구했어요 라는 드림웍스식의 결과물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평론가 평은 조금 더 나았겠죠. 하지만 게이머들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라 마리오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린 시절 내가 조작했던 마리오는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신나게 뛰어다니던 시절을 보고 싶은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사회를 본 제 개인적인 소감은 역대 게임 원작 영화 중 가장 게임을 잘 이해하고 만든 영화였습니다. 왜 게임 원작 영화들은 망작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게임 팬들을 기쁘게 해줄 만한 영화를 만들자
투자가 아니라 게임 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죠. 범앤더머식 슬랩스틱 코미디 전문 제작사인 일루미네이션이 만든 만큼 미니언즈의 마리오 스킨 씌운 영화가 나올까봐 걱정했었는데 미야모토 시게루만이 연출해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기존의 일루미네이션 작품들과 많이 차별화되었고 후반부에는 추억 때문에 뭉클했습니다. 닌텐도 게임을 다 해봤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져서 닌텐도 게임을 잘 모르시면 재밌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닌텐도 게임에 추억이 많은 저로서는 이 평론가 점수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 작품은 오리지널 창작 영화가 아니라 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팬서비스 영화입니다. 나치의 선전 영화만큼이나 목적성이 뚜렷한 영화이죠. 이 영화는 팬들을 만족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했느냐 아니냐로 평가를 해야지 오리지널 창작 영화의 잣대를 가져와서 평가하는 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스포일러가 될까봐 시사회 후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세한 스포일러 포함 리뷰는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해외에 블루레이나 굿즈를 덕질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되거나 한국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주문을 취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구매하고 싶은 굿즈가 있는데 결제가 안돼서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사이트들은 페이팔을 사용하고 배송대행지를 사용해도 한국 IP 주소로 접속하면 취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때 서프샤크 VPN 같은 VPN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서프샤크 VPN 을 이용해서 해당 국가의 IP 주소로 바꿔서 결제해야 주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세계 사이트에 차단 없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비팬더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전용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서 83% 할인과 24개월 구독 시 3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프샤크 VPN은 하나의 계정으로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모든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며 30일 내에 환불 가능하기에 부담 없이 체험해보세요. 저번 편에 못다했던 닌텐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985년 미국에서는 패미컴의 이름을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출시하고 1989년 한국에서는 현대컴보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성공한 중소기업의 필수 요건인 한우물 파기 친인척 경영을 못한 닌텐도는 실패한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인 문어발식 확장, 사적 채용과 낙하산 인사, 띵콩의 저작권 소송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갖춘 닌텐도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운빨 원툴로 해결해버립니다. 이름값대로 운빨 경영을 한 닌텐도는 결국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됩니다. 대신 4, 5등급의 미야모토 시게루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닌텐도는 없었을 겁니다. 이거저거 손대다가 하나 터지길 기도하는 기도메타에도 불구하고 채용도 운빨이 터지고 소송도 운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운빨 하나는 끝내준 덕에 닌텐도의 3대 회장은 3대 세습을 끝내고 2002년 41세의 이와타 사토루에게 닌텐도 사장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닌텐도가 가족 세 세습을 끝낸 이유는 대원 정욱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썰에 의하면 야마우치 히로시의 자식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자식이 회사를 물려받을 만한 능력이 보이질 않아서 가족 세습을 끝냈다고 합니다. 상속도 자식한테 안 해주고 혼자에게 건너뛴 것만 봐도 자식이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더군요. 파업 아이템을 찾아 방황하던 닌텐도는 게임이 대박나게 되자 예전에 뼈아픈 적자 시절의 경험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절대 확장하지 않았고 이와타 사토루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외에는 절대로 확장하지 않도록 신신 당부했다고 합니다. 게임기 전쟁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전했을 때 MS는 하드웨어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조해줄 업체를 찾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빌 게이츠가 닌텐도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니 회사를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I could tell from the first meeting that there wasn't a chance this was going to happen. They were highly skeptical. Guards! They were like not even remotely interested in selling the business. I never got
past square one on trying to acquire them. 그런데 MS 협상단이 닌텐도와 회의하는 1시간 동안 닌텐도 사람들은 미친 듯이 웃었다고 합니다. 당시 담당자였던 MS의 케빈 바커스는 1시간 동안 비웃음을 당했다고 했는데 왜 비웃음을 당했는지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닌텐도를 원했던 건 하드웨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리오와 포켓몬스터를 원했거든요. 포켓몬스터는 전 세계 미디어 믹스 중 총 매출 120조 원으로 세계 1위의 콘텐츠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 스타워즈 총 매출과 마블 시리즈 총 매출을 합친 것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스타워즈나 마블은 영화 한 편 만드는데 2천억씩 들어가지만 게임은 수백억이면 만들죠. 가성비가 끝내주는 거죠. 전 세계 비디오 게임 매출 1위는 누구일까요? 네, 1위는 포켓몬스터입니다. 2위는 누구일까요? 네, 2위는 마리오입니다. 마리오가 번 돈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3배죠. 닌텐도가 왜 현금 부자인지 아시겠죠? 이번 마리오의 성공을 바탕으로 젤다의 전설도 영화로 나온다면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한국 캐릭터들은 대부분 만화나 애니메이션 기반이고 닌텐도처럼 세계적인 게임 캐릭터는 없습니다. 포켓몬스터는 애니가 원작이 아니라 게임이 원작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 게임의 수출액이 한국 영화 수출액의 150배나 된다는 점이죠. 한국 영화가 세계 경쟁력이 없는 것과 달리 한국 게임이 경쟁력은 있지만 미디어 믹스가 이루어질 만한 매력적인 캐릭터 IP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한국 게임 회사 중에도 닌텐도처럼 마블을 제끼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한국은 닌텐도 게임기를 못 만드냐는 질문이 화두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시대적 한계가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왜 닌텐도 같은 회사를 못 만드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빌 게이츠는 마리오와 포켓몬스터를 원했지만 야마우치 히로시는 인수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닌텐도 인수가 물거품이 되자 MS는 게임계의 스필버그라고 극찬한 미야모토 시게루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받는 연봉의 10배를 줄 테니 MS로 와달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도 거절당하죠. MS가 게임기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후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는 하드웨어 성능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닌텐도 게임기들은 하드웨어 성능도 떨어지고 게임의 용량도 작았었죠. 그래서 여러 언론이 닌텐도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망할 것으로 예측했었죠. 하지만 닌텐도에 직접 가서 보고 들은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1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닌텐도는 일본 기업 중 거의 매년 현금 보유 기업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0%에 매년 5천억씩 적자가 나도 20년은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죠. 닌텐도 게임기를 유통하던 대원 입장에서 닌텐도가 플스나 액박에 비해 하드웨어 경쟁력이 떨어져서 차세대 기기에서는 성능을 좀 올릴 수 없느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었는데 아이들 왕구가 비싸면 안 된다. 적당한 성능에 적당한 가격을 추구하지 소니나 MS처럼 고성능과 고가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성능충인 저로서는 고개가 갸우뚱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하드웨어를 추구하지 않고 최고의 게임 경험을 추구합니다. 지금도 스위치는 액박이나 플스의 반값이죠. 이건 굉장히 강점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집에 DVD가 수백 장 있어서 닌텐도 출장 갔을 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액박이나 플스처럼 DVD 기능을 넣어주는 건 어떠냐 였습니다. 게임큐브나 위는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으니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풀어만 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었는데요. 답변이 좀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성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재생 기능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말이 턱 막혀버렸고 그럼 웹브라우저를 넣어주는 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성인 사이트에 접속할까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화 채널 무비팬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 하면 성진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닌텐도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양 과목으로 경영학 원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있더군요. 우리나라 기업들에선 찾아보기 힘들지만요. 요즘은 ESG 경영이라는 말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는데요. 닌텐도가 성진국인 일본에서도 성인물에 대해
철벽을 치는 걸 보면 게임기 몇 대 더 파는 것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 가치로 둔다는 점은 대단하더군요. 제가 겪어본 닌텐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간 고지식하지만 심성은 매우 착한 형 정도의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떤 경영 철학이 있어야 고집도 있는 것이죠. 많은 기업의 경영 철학이 오직 수익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닌텐도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 중심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소 헛발을 디딜 순 있어도 망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닌텐도는 소니와 MS 사이에 기술 경쟁에 뒤처져 보여서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닌텐도를 방문해서 직접 질문을 던져보고 나서야 닌텐도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회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닌텐도를 극장으로 비유하자면 4DX나 스크린X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고급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드는 데 투자해 더 많은 사람을 극장으로 불러오는 대중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요새 고급 레스토랑과 한국 영화의 생존 전략을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리바운드는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 스즈메에게 문단속을 당하고 돈태식에게 암살당할 분위기고요. 힐링 로맨스도 돈태식에게 모잠비크 드릴을 당하거나 마리오한테 점프 공격을 받아 따부라질까봐 걱정입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한국 영화는 모잠비크 드릴과 점프 공격 사이에서 어떠한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닌텐도의 성공 비결은 운빨 원툴이었다고 말한 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슈퍼마리오 스포일러 리뷰와 고급 레스토랑과 한국 영화사들이 닌텐도와 슈퍼마리오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닌텐도의 저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진짜 성공 비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